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윤식입니다. 제 뒤에 서 있는 녀석은 머스탱입니다. 포드가 9년 만에 신형 머스탱을 내놨어요. 7세대 머스탱입니다. 남자다움의 상징, 남자의 로망 중 하나였던 전통의 머스탱이 새롭게 모습을 바꾸고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익숙합니다. 투도어 쿠페의 표본이 되겠죠. 스탠다드가 되겠죠. 투도어 쿠페라는 장르를 아마 거의 처음으로 만들어낸 모델이 머스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66 머스탱으로 좀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그 당대 유명했던 영화배우들이 막 타고 다녔던 경부고속도로, 새로 뚫린 경부고속도로를 누비고 다녔던 그 무스탕, 스포츠카 무스탕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는 두 개고 뒤에 어린이를 잠깐 태울 수 있고 슬릭한 군 루프라인과 날렵한 몸매, 큰 바퀴, 커다란 엔진 등등등이 머스탱의 특징이 되겠죠. 정말 마음껏 달리는 야생마의 몸매, 그리고 역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엠블렘도 이렇게 말이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또 상징화를 하기도 했지요. 그 모습을 가장 잘 역동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를 했고, 그래서 디자인 부분도 좀 많이 세련돼진 것이 사실이고요. 머스탱은 두 가지 바디 스타일이 나옵니다.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 남자는 뚜따? 네. 뚜껑을 따고 달릴 수 있는 컨버터블 모델 국내 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엔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4기통과 8기통 두 가지 엔진이 달려 나오죠. 네, 여기는 지금 5.0 배치가 아주 선명한 8기통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을 보시면은 완전 디지털화 됐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머스탱도 아날로그 감성을 항상 주장하던 머스탱도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스크린, 두 개의 플랫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차 특유의 석유 냄새가 좀 나고요, 인테리어에서는. 네. 검은색 가죽, 검은색 인테리어인데, 포드가 사실 인테리어 부분에서 이렇게 강점이 있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웨이커가. 근데 그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인테리어가 좀 인테리어 핏 앤 피니쉬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대중차 브랜드니까는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취월장했지만 여전히 조금씩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남아 있고요. 하지만 이 차는 그 스포츠카입니다. 고사스러운 인테리어보다는 그 달리기 성능 이런 거에 중점을 좀 맞춰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시트 착좌감 좋고, 스티어링 휠 굵지만 직경이 얇은 스티어링 휠 등등등 운전하기에 좀 운전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룸 넉넉하고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칵핏을 여러분은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남자는 8기통, 8기통 엔진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5038cc, 5리터, 5.0. 양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V형 8기통 엔진입니다. 496마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내는 무려 자연 흡기 엔진입니다. 터보 엔진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그 열 관리 문제, 그리고 내구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빨아들이는 공기만 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아주 똘똘한 남자의 차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저기
운전석 옆에 보시면은 손잡이가 하나 보이죠? 당기는 손잡이. 요게 예전에 그 핸드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자리에 저 레버가 있는데 저걸 당기면은 뒷바퀴가 잠깁니다. 드리프트 레버라고 하죠. 뒷바퀴를 잠궈서 미끄러트림으로써 드리프트 주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드리프트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점도 역시 이거는 환자들을 위한 차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에 드네. 제가 66 머스탱이라 그랬죠. 원래 머스탱이 처음 태어난 해는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머스탱의 환갑을 맞이하는 해네요. 그 오리지널 머스탱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오리지널 머스탱의 그 날렵한 몸매를 엄청나게 빨았죠. 그래서 새 차는 안 보고 지금 옛날 차부터 먼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더 좋은 걸요? 그 오리지널 머스탱에 너무 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리스토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머스탱의 오리지널 머스탱의 그 아이코닉한 요소들이 사실 7세대 머스탱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저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3분할 그 램프 요소 이런 게 이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에까지 이쁘게 적용이 됐다는 거, 이런 점도 참 반가운 부분이고요. 요즘 미디어도 그렇고 뭐 업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전동화 하고 있습니다. 머스탱은 언제 전동화해요? 뭐 그런 질문도 막 오늘 쏟아졌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머스탱은 그 헤리티지를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거. 그 말인즉슨 8기통 내연기관 엔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좀 다행스러운 점, 그리고 잘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드가 잘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전동화를 위한, 그럼 전동화는 어떻게 할 거냐를 위한 답으로 포드는 머스탱 마크 2, 막 우리 이제 우리 단어에서 마하라고 부르죠, 전용 전기차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동화는 그걸로 가고 머스탱은 머스탱이다. 우리는 8기통 엔진 다를 거다. 지금 으르릉 하면서 8기통 엔진이 숨을 쉬고 있죠. 그래서 머스탱의 8기통 엔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머스탱을 사랑합니다. 포드가 작년에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머스탱이 이 포드의 살림살이를 도와줄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되는 모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머스탱은 포드 브랜드를 상징하는 헤일로 모델입니다. 머스탱 차 위에 동그란 링이, 반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죠. 그 머스탱이 태어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그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